자, 사주풀이를 하면서 사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올려주신 사연을 가지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에 계시는 분께서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댓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 댓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미리서 시간을 좀더 줄이기 위해서 사주를 먼저 적어 놨는데요. 자, 일단 적어놓은 사주를 먼저 확인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사주를 좀 보고서 댓글과 함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년생이시고요. 임자년생이죠. 여자분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댓글을 내용에 보면 나오는데, 프랑스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은 남편인데, 일단 쌍둥이에요. 이분이 이제 남편 쌍둥이인데, 일단 내가 이 밑에 사주는 제가 만든 사주이고요. 원래 생년월일이고요. 자, 지금 72년생 여자분의 사주를 일단 보면은, 을유일주죠. 그 다음에 임자년, 임인월, 을유일주, 갑신시가 되죠. 이 사주를 들여다보면, 잠깐 좀 사주에 대해서 분석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댓글 내용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면서 진행을 해보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부분을 잠깐 좀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사주 구조를 보면, 을목일주가 인월에 태어났죠. 그 다음 을유일주인데, 자, 을목일주 자체는 양의 권역에서 자기 뜻을 펼치는 기운이죠. 양의 권역에 있는 천간 구조는 이제 을, 병, 무, 경금하고 계수가 이제 양의 영역에서 자기 뜻을 펼치는 기운이고, 지지는 묘, 진, 사, 오, 미, 신까지가 양의 영역 자체에서 천간 뜻을 펼칠 수 있는 기운을 도와주는 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을목일주가 천간 구조를 보면 임수, 임수, 갑목 이렇게 돼 있죠. 다 음권의 영역에 있는 기운들이면 결국 을목이 내 뜻을 펼치려고 하는데 천간의 기운이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나는 양의 영역에서 내 뜻을 펼치는 기운인데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뜻을 펼쳐 가는데 환경, 주변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적 요소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렵게 펼쳐 나갈 수밖에 없겠죠. 항상 현실과 타협하면서 뭔가 조율해 나가면서 펼쳐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지지를 보면은 자, 자인, 유, 신 이렇게 돼 있죠. 양의 영역에 있는 건 신금 하나뿐이죠. 요 기운마저도 신자 수국을 이루면서 이 기운마저도 어떻게 되나요? 음의 권역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일간, 나 외적인 그 모든 기운들은 어떻게 되나요? 나를 도와주지 않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난 이곳에서라는 거죠.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고 지금 프랑스에 간 건데, 댓글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외국에 간건 잘한 거다. 왜? 이런 사주 구조는 극단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그 극단적 선택이라는 건첫 번째 환경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환경 변화도,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간다든지, 부산에 서울에서 아니면 제주도에서 서울로 온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환경 변화는 국내에서 국외로 가는 자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뜻을 펼치는데 좀더 수월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다시 얘기하면, 국내에서 도저히 내 뜻을 펼치기 어려운 사람이 이민을 갔을 때 성공 확률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국내에서도 뜻을 펼치는데 큰 무리 없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 경우는 외국에 나가서 그러한 어떤 일종의 마지노선이라고 아시죠? 마지노선은 내가 도저히 물러날 수 없는 선이라는 게 있으면 국외에 나가서도 끝까지 버티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 정신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데, 국내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여지가 되어 있는 사람은 외국 나가서 뭔가 뭐 얼마든지 좀 힘들면 다시 들어와 버려도 되니까 아니란 생각으로 좀 심리적으로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외국 나가는 자체에 대해서는 극히 자연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역마살이죠. 이제 임목 자체가 역마살이라고 하죠. 임목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 지살이죠. 이 사주도 지살과 역마살이 겸비해 있는 사주예요. 전번에 제가 소개해 드린 사주가 지살과 역마살이 겸비해 있는 사주였죠. 자, 그런 사주들은 주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에 나가서 자기 뜻을 펼치는 자체가 오히려 훨씬 유리하다, 좋다. 좀 더 수월하게 자기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은 음양권 이론적 요소하고 이제 신살적 관점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대개 이제 통속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뭡니까? 여기는 정인이고, 그렇죠? 을목일주가 정인이고, 여기는 뭐 겁재고, 그렇죠? 여기는 편관이고. 자, 이런 형태에서 사주를 분석하다 보면 도대체 외국을 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어떤 명쾌하게 나오지가 않죠. 일단은 인성은 정인이니까 공부하고 엄마에 대한 좋은 기운을 얘기하고 자격증 얘기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주에서 좀 더 정확하게 통변하는 부분들이 떨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물론 또 록이니까 여기가 이제 왕지가 되죠. 왕이 되니까 굉장히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어찌 보면은 자기 뜻을, 그러니까 내가 각 신강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신강 신양론으로 또 빠지게 되면 또 해석이 더 어려워지겠죠.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면, 26, 축자해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을목일주 자체가 이렇게 물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죠. 대운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 인월에 태어났지만 이 인월을 도와주지 않죠? 그래서 요 시기 자체가 이제 을목은 하나의 목, 나무의 형태를 띠니까 이제 부목이라고 그러죠. 물에 뜬다라고 그러죠. 외국에 나가는 부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여지도 있습니다만은, 이 36세 대운이 이 사주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 이 36세 대운이 상당히 혼돈의 시기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을목일주가 전반적으로 전부 음의 권역에서 어떤 자기 뜻을 펼쳐야 되는 억울함이 있지만 36세 대운 되면 대운이 되면 이 인호술 합을 이루면서 자기가 뜻을 펼칠 수 있는 여지의 환경이 도래한다는 얘기예요. 이 인목 자체가 활성화가 돼서 양해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국내에 있어도 자기 뜻을 잘 펼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에서 조금 얘기할 부분이 좀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따가 제가 그 댓글 사연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자, 이 사주는 남편 사주예요. 남편 사주인데 이제 쌍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쌍둥이인데 여기가 형사주라고 얘기한 거, 여기는 동생 사주입니다. 똑같은 생년월일인데 어떻게 형사주 동생 사주 다르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다르게 봐야 됩니다. 여기는 원래 태어난 생년월일 시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요 사주는 합사주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어 봐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일란성 쌍둥이니 이란성 쌍둥이 이렇게 다르게 봐야 된다 뭐 이런 구조로도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쌍둥이 사주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시와 일과 바꿔서 일주와 시주를 바꿔서 본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합사주로 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요 사주가 형사주다라고 얘기하는 거, 동생사주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의 남편이 동생이고 이분이 이제 외국에서, 그러니까 뭐 프랑스 분이 외국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정확한 내용은 정보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이 형이고 여기가 동생인데 이분은 지금 외국 분이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정보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좀 내용도 이따가
댓글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댓글을 지금 바로 읽어 나가면서 사주 잠깐 언급한 부분과 함께 겸비해서 뭐 섬세한 설명을 해 나가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께서도 댓글을 좀 더 이렇게 좀 성의 있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그 성의라는 부분에 또 감동할 수 있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댓글이 이제 많아지면 제가 사실은 이제 좀 뭐 이렇게 다량으로 계속 이렇게 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방송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제가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리는 방법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법은 상당히 익숙해요. 제가 한 몇 년, 2, 3년 전부터 몇 년 동안 그 팟캐스트 방송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 거기에 물론 제가 아래 링크를 해놨어요. 팟캐스트 방송 팟빵이라는 어제 링크를 해놨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이 사연과 한 함께 진행하는 코너가 하나 있었어요. 이것이 사주풀이다라는 코너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런 사연과 함께 사주풀이를 해드리는 시간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호응도가 높으면 이런 이것이 사주풀이다라는 어떤 그런 코너와 같은 개념으로 제가 진행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뭐 성의 있는 댓글로 자기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을 해드리는 쪽으로 일단 약속을 드립니다. 자,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댓글을 제가 계속 인쇄를 해가지고 나왔어요. 자, 대운이 바뀌는 1998년, 이제 98년이 무인년이죠. 98년에 프랑스에 와서 전공을 바꾸어 공부를 마치고 2005년 을유년에 대출은행회사 전산통계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불문학을 했습니다. 한국에 불문학을 전공했답니다. 자, 일단 자 보면서 봅니다. 자, 대운이 바뀌는 1998년 이제 대운이 바뀌는 1998년이 무인년인데 이 나이가 이제 98년도가 이분에게 72년생이니까 나이가 한 27세 정도 돼요. 27세 정도 시기는 여기 있죠. 여기 기해대운이겠죠. 이 기해대운에 이제 무인년이에요. 일단 무인년 자체가 어떤 의미죠? 이 사주에 있어서 무인년은 역마살 운이죠. 이 역마살 운에 이제 말하자면 무인년 98년에 이 프랑스에 이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잠깐 언급을 학습적 차원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역마살 운에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살 운에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이동에는 자의적 이동, 타의적 이동 두 가지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민이라든지 아니면 유학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이사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이루어지는데 역마살 운에 이동하는 것은 타의적 형태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이동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뭔가 내가 도저히 여기서 버틸 수 없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없는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통해서 이동해야 되는 형태가 바로 역마살 운에 이동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지살 운에 이동하는 형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준비된 이동이라고 할 수 있고 능동적 형태에서 내가 뭔가 적극적인 준비를 해서 이동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러면 이분께서 98년도에 이동했을 때 어떤 이동을 했겠나요? 도저히 국내에서 내가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이동을 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전공을 바꾸어서 국내에서는 불문학을 전공하고 이제 갔다는 얘기인데 전공을 바꿨는데 이제 대출은행회사의 전산통계 쪽에서 일하고 있다. 거기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결국은 뭐 경영 경제 이쪽으로 전공을 비즈니스 쪽으로 이제 바꿨다는 얘기가 되나 본데요. 금융 관련 쪽으로.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자. 자, 여기서 참 재밌는 통분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사주의 묘미라고 그러는데 내가 환경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 절묘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국내에 있으면 사실 불문학과 관련된 교육 관련된 형태 뭐 하여튼 이런 쪽으로 전공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이유가 뭐냐. 반드시 이사주는 지금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다라면 이사주는요. 내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걸 쓸 수밖에 없어. 뭐를 써? 일단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뭐가요? 결국은
불이라는 기운을 쌓으면 돼. 인중병화를 쓸 수밖에 없어. 인중병화는 이 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인목 속에 들어가 있는, 물론 생지니까 어느 정도 쓰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인중병화를 쓰면서 내 뜻을 펴는 화기운을 써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만 이 사주 자체가 말하자면 내 뜻을 펼치는데 그래도 국내에서 힘든 과정을 통해서도 내 뜻을 펼쳐나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국내에서 이사주가 경영경제를 전공했다. 자, 경영경제 자체는 이사주가 하고 싶은 쪽일 수 있어요. 금기운이 강하고 금수기운이 강한 형태로 드러난 사주 같은 경우는 원래 이과적 성향에서, 원래 이과니까 물론 문과, 경영경제가 문과지만 가장 이과스러운 거죠. 그래서 금융 관련 쪽의 일은 국내에서 하게 되면요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관두게 돼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경영경제를 전공해서, 아니면 또 금융회사에 들어가서, 물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가장 적합한 건 금융회사에 들어가서 물론 이렇게 상담하는 일, 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교육 쪽으로 일한다든지, 국내에 있으면 공익 일한다든지, 뭐 인사팀에서 일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사주가 국내에 있을 때와 국외에 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이 사주 구조에 따라서 전공 자체에 대해서 내가 원래 발달되어 있는 걸 쓰려면 외국 나가서 써야 되는 사주가 있고, 국내에서도 내가 발달되어 있는 걸 쓸 수 있는 사주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주 분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어떤 분석적인 요소가 굉장히 사주원에 필요해요. 그런데 무조건 이제 정인이니까 일종의 자격증을 가지고 뭐 어떤 직업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막연한 형태의 십성으로 사주풀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제 신랑은 양력 1975년 5월 4일 해시, 오사주가 돼요 이게 해시. 그래서 을묘년 경진월 경술일 정해 시이며 일란성 쌍둥이인데 형은 병술시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시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그건 좀 뭐 나중에 뭐 혹시나 기회 되면서 뭐 얘기할 부분이고, 술시와 해시 차이가 이제 시간에서 건너뛰었겠죠. 그래서 9시에서 10시 사이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그것 때문에 이제 술시와 해시 차이 개념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신랑 직업은 영어 선생님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형 사주고 동생 사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편이 이거란 얘기죠. 남편이.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게 이제 사주를 쌍둥이 사주에서 합사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요, 요 사주 상당히 틀려요. 이 사주의 성격과 이 사주의 성격은 완벽히 다릅니다. 근데 이 부분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면, 물론 이제 어떤 직업성 요소로 영어 선생님 얘기했으니까 알겠지만, 일단 선생님이란 자체를 본다라면 이 을묘 일주가 어떤 그 영어 선생님을 한다라는 자체는 뭐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사주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주 쪽은 선생님보다는 좀 더 경진 경술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료 쪽이라든지 그런 어떤 뭐 건축공학이라든지 뭐 이과 계통이면 화학이라든지 뭐 일종의 이런, 아니면 의류 의학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제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관련 쪽으로 공부를 통해서 직업적인 부분을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형태라든지, 아니 전문성을 갖는 그런 형태 직업성이 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남편이 물론 요 사주도 영어 선생님을 할 수는 있으나 요게 더 근접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어떤 상담자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좀 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이건 있어요. 보면요, 형 사주 동생 사주, 이건 이제 원래 먼저 나온 사주가 이거고,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태어난 생일을 실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걸로. 근데 형 사주하고 동생 사주가 이 뒤집어진 경우가 있어요. 가끔 제가 쌍둥이 사주를 뭐 무슨, 물론 다년간 사주를 봤기 때문에 쌍둥이 사주를 여러 번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형 사주하고 동생 사주가 뒤집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달라지는,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원래 이게 형 사주인데 이게 동생 사주인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건 의문점 자체는, 예를 들어서 뭐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그 후천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형태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를 제가 가끔 경험을 합니다.
뭐 이거는 일단 남편 사주기 때문에 일단 이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을류일생은 남편이 폭력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 요거 자기 자신이 을류일주니까 을류일주는 남편이 폭력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 신랑은 저보다 순합니다. 물론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뭐 사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유금이 이제 여기가 뭐 그 뭐라 그럽니까? 뭐 쇠고, 여기는 나무니까 쇠가 나무 이렇게 뭔가 극하는 형태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든지 그런 통변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은 여기가 이제 이 자리 자체가 여기가 뭐냐면 이게 도화살 기운이거든요. 도화살 기운인데 도화살이라는 건 남편이 이제 도화살 기운이 앉아 있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그 도화살은 기능, 기능 기술적 요소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남들한테 내가 나의 어떤 나의 잘난 모습, 능숙한 어떤 그 모습을 물론 이제 도화살은 문화 예술도 되지만 나의 어떤 잘난 모습을 계속 좀 보여주면서 자기 직업성을 갖고 가는 거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능숙한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또 직업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유금 자체가 또 강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좀 집착이나 애착이나 소유욕을 좀 강하게 좀 가질 수 있는 남편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주도권을 강하게 지고 가는 남편이고 상대적으로 나는 그런 남편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받아들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폭력군이다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을리울지는 뭐 다 두들겨 먹고 삽니까? 폭력군이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을리울지를 많이 접해봐서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요. 폭력군이라는 건 물론 가능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런 어떤 일일치를 거의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능력 있는, 굉장히 능력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을류일주는 그 금융권에서 아주 펀드 매니저로 크게 성공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을류일주가 또 많이 외국인 남편을 만나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몇 분을 본 적은 있지만 어쨌든 폭력군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공감하기 어렵네요. 자, 일단, 고지식하고 책임있는 선비 스타일입니다. 자기 남편을 얘기하신 거죠. 제가 정말 궁금한 부분이나 상처가 되는 부분은 선생님 찾아뵙고 직접 여쭤보고 싶고요. 자, 제가 제 사주 공부 차원에서 궁금한 건 제가 딸바보인데 사실 그 사주가 수금이 많아, 그죠? 수금이 좀 많아서 춥고 식상이 인월에 식상이 인월에 아, 지장간 병화밖에 없는데 그래도 딸이랑 같이 오래오래 붙어 살 수 있는지 저의 병화를 잘 지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신 건데 결국 이제 딸바보다 그리고 딸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느냐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자, 을목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식상을 이 불이라는 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운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직업성으로서 화를 써야 되는데 지금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어떤 금융 직업이 전산통, 대출은행회사에서 전산통계 쪽 일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식상을 쓰는 형태라기보다는 어떤 금수기운을 쓰는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이제 식상 자체가 절대적으로 뭔가 항상 환경을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떤 굉장히 어떤 애착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뭐 은행 대출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 뭐 사람들하고 주로 이제 상담하는 형태의 일을 하고 있다라면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식상인 자녀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자녀에 대한 부분은 인목 인중 병화라는 부분에 의해서 계속 이런 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자식 자리는 여기죠. 여기죠. 여긴데 자녀와 함께 오랫동안 뭐 질문이 예, 자녀와 오래오래 붙어 살 수 있는지 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는 혹시나 나중에 예, 이거는 자녀 사주도 중요하거든요. 내 사주에서는 사실 좀 어렵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이 사주에서는 내 의지대로 자녀를 끌어안고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자녀 자리와 함께 사는 부분은 이걸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십성보다는 어떤 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자녀 사주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면, 자녀 의지에 의해서 부모 곁에, 엄마 곁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단정하는 것은 본인 사주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는 자녀와 함께 하는 건 쉽지 않다. 이 부분을 결론 내리고요. 그 다음에 내려보면, 그리고 제가 인사형이 되는 2013년 계사년에 참 힘들었는데, 인사형만으로 그리 힘들었는지, 아님 그때 제 무술 대운과 맞물려 그리 힘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분도 좀 공부 꽤나 하신 분 같은데요. 아, 이런 이제 운 자체를 읽어드리는 부분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좀 이 운 부분은 구체적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대운 해석과 세운 해석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뭐 아주 상세한 이론적 부분까지 겸비해서 통계를 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어떤 일종의 가장 크게 핵심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의 기운을 제가 잡아드려야 되는 그 정도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자, 2013년 계사년에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2013년 계사년이 자 볼게요. 2013년 계사년. 자, 이 계사년 자체가 이때 이제 보면 본인 질문이 이제 인사형이라고 그랬는데, 인사신 삼형이죠. 일단 이 삼형 자체, 형 자체가 말하자면 뭐 인사형이나 삼형이나 뭐 크게 뭐 다를 바는 없지만, 어쨌든 인사 삼형살의 기운이 발동했다는 자체로서 이 전반적으로 이 자체가 흔들린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월지와 시지와 운, 연운과 함께 동시에 흔들리는 형세가 나오기 때문에 힘든 요소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일단 얘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저는 이걸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일단, 요 연운 자체가 보면요. 이게 겁살입니다. 겁살이에요. 이 겁살 자체는 절이라는 거, 끊을 절자를 써요. 그래서 버릴, 뭔가, 기존의 걸 완벽하게 다 버리고 새로운 또 출발선상에서 뭔가 떠나야 되는 형태라는지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 절이란 자체가 이제 절묘한 건데, 요 이 시기에 말하자면 잃는 것과 얻는 거, 잃는 거는 기존의 걸 잃는 거고 얻는 거는 새로운 걸 찾아서 떠나야 되는 어떤, 또 그 떠나는 게 막연하게 뭔가 내가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 막연하게 이런 형태. 그러니까 재물 자체도 마찬가지. 재물 자체 지고 있으면 그 재물을 다 털고 새롭게 뭔가 새로운 어떤 재물의 형성을 위해서 어떤 진입해야 되는 가야 되는 뭐 이런 형태의 기운에서 뭔가 힘들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또 이 계사년이 또 뭐냐면 이 일지와 이제 연결돼 있죠. 일지와 연결돼 있다는 게 부부 문제를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힘들었다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 유추를 하면, 그런데 겁살이라는 재물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잃는 것들, 그렇죠? 뭐 직장적으로도 될 수도 있지만 뭐 전자적으로 다 흔들리니까. 하지만 부부 문제, 이 부분의 핵심의 요소가 좀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 대운 자체 연결줘서 얘기했는데, 사실 이 무술 대운 자체는요, 무술 대운 맞죠? 이 무술 대운 자체는 본인이 무술 대운이라고 그랬죠. 그냥 사실은 원활하게 요 하나 잠깐 언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무술 대운이,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하다 잠깐 말했던 것 같은데, 을목일주가 전반적으로 거의 여덟 글자 중에 일곱 글자가 내가 쓸 수 있는 기운이 아닌데, 무술 대운 들어오면서 뭐가 됐냐면, 이제 월지 자체의 가장 강력한 기운에서 월지를 가장 강력하게 보죠. 근데 월지를 내가 만들어 쓸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그러면 요 시기에는 뭐냐면요, 이제 그 역전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기존에는 굉장히 월지를 어렵게 썼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재다 신약자가, 재성은 많은데 일간이 신약한 자가 대운에서 신강한 운이 오면 뭐 대박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비슷한 거죠. 말하자면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월지가 아닌데 갑자기 이 시기에는 내가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게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있으면 사팔자에서 그 부족한 부분이 이미 적응이 되어 있다.
특히 나이가 이 정도 나이에는 이미 적응이 30대 중반으로 적응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좋은 기운이 뭘 말하자면 모자란 기운에 적응되어 있는데 이미 충족한 형태의 기운이 들어와 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부정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주로 이제 직장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직장 때려치고 사업하겠다고 달려든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거는 정말 요 부분, 그래서 운 보는데 가장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특히 이제 이 프로들이 사주 상담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요 포인트예요. 이런 포인트 때 잘 감지를 못해서 상담자들에게 큰 실수를 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무술 대운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때까지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 마지막 대운, 계사 대운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계사 때문에 다시 계사 대운을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어이구, 그 가보, 잠깐만, 76, 86, 96, 뭐 하자는 얘기, 계사, 어이구, 86 대운까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건, 좆대 돼가지고, 지금 나이가 아직 49세밖에 안 되는데, 앞사람 인생, 당장 내일 일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1년 뒤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아니, 무슨, 한 40년 뒤를 물어보십니까? 그냥 즐겁게 사세요. 그냥 재밌게 사시면 됩니다. 결국 항상, 뭐, 운을 떠나서, 사주를 떠나서 이게 있어요. 오늘이 내일을 만들어요. 물론, 어느 정도 팔자에 정해진 것도 있지만, 오늘이 내일을 만들기 때문에 오늘 즐겁게 살면 내일도 즐거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 괴로우면 내일도 괴로울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즐거운 마음 가지고 살되 힘들고 어려울 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갖출 수 있는 정도에서 사주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게 제일 좋은 운은, 제일 좋은 대운은 병신 대운인 것 같고요. 을미년의 을과 미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병신 대운 요거죠. 아, 뭐 본인 닥쳐보지도 않으면서 이 대운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병화가 떠서 보니까 이제 그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물론, 천간에 떠서 오는 기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병화 자체가 이제 떠서 오니까 이 사주가 좀 더 수월하게 좀, 내가 하는 일의 관점에서 좀 더 수월하게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건 있어요. 자, 이걸 수월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떠서 오면요. 이게 떠서 오면 이걸 극을 받아요. 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극을 받으니까 도전을 받죠. 그래서 이때 뭐가 나오는지 자꾸 구설수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구설수에 의해서 뭔가 조율이 이루어진 다음에 안정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졌다가 결국 뭐냐면 좋아진 거를 내가 내색하면 반드시 결국 병화가 언제 와서 딱 내가 내색하면 이거에서 치잖아요. 임수가. 그럼 인해서 뭔가 그걸 오히려 더 복잡하고 힘든 일이 더 다가올 수는 있지만 그걸 잘 또 극복하면 안정 자리를 그러니까 자리 잡기 전에는 뭔가씩 자꾸 엉덩이를 막 틀고 앉아야 되잖아요. 비집고 앉아야 되잖아요. 많은 버스 타더라도 뭔가 자리가 없던 자리에서 비집으면 결국 자리가 생기듯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 대원은 저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데 병신 대운이 제일 도우니까 본인 스스로 그렇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면 됩니다. 실 그럼 실제로 또 뭐냐면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면 실제로 또 병신 대운 자체가 좋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병신 대운 자체가 좋은 거 맞는데 어떤 부분에 존재라는 부분을 얘기하면. 직장 운 자체가 일단 좋아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직업적인 부분에서 내가 뭔가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있지만 뭔가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을미년의 을과 미가 영향을 주는지 을미년? 을미대운 얘기하는 건가? 주는지 갑오의 오가 괜찮은지 을미대운이 을미갑오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은지 앞으로 펼쳐지는 대운의 영향을 위주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있잖아요. 이 시간을 내서 대운 자체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있잖아요. 다 체킹해 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분석해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걸 분석하면요, 요거 한, 요거 유튜브 요 시간이었잖아요. 한 2시간 정도가 아니라 3시간, 4시간 정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이건 한, 거의 한 90분이나 뭐 2시간 강의를 통해서 분석해드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는, 물론 이유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 좀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가끔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간단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에는 원인적 요소가 있고요. 그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분석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지. 단순히 사건적으로 툭 터진 부분만 얘기하면요. 그리고 또 그 터진 부분에 대한 일종의 말하자면 수습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자체를 무마시키고 해석하고 수습해 나가는 방법. 문제를 들춰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주는 문제를 들춰냈으면 반드시 해답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요. 그 답을 모르고 들춰만 내는 건 사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들춰내는 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 자체도 또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갑오의 오가 괜찮은지 제 앞으로 펼쳐지는 대운의 영향력 위주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네. 한국 들어가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아, 네, 뭐 여기 압구정이니까 뭐 혹시나 강남에 있으니까 한번 뭐 가까운 데 계시면 오셔도 되고요. 자, 코로나만 아니면 요번 여름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어찌 될지 아직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이 댓글 내용이 좀 저도 이런 그 좀 이렇게 정감 있는 댓글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성의껏 이렇게 적어 주신 댓글에는 저도 감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흔쾌히 방송해 드리는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특히 이제 유럽에서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프랑스, 독일, 뭐 영국, 이런 나라들에서 특히 물론 스페인 이쪽도 다 이렇게 같은 거리에 있겠죠. 유럽이니까 좀 코로나 좀 조심하시고요. 아마 대한민국은 아마 여름 정도는 아마 코로나가 다 자리 잡았을 다 이렇게 아마 청정 지역으로 아마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여름에 서울에 오시면 그냥 안 오셔도 되니까 메시지나 주시면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